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개의 영상에서 저는 돌연변이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할 때 여러 가지 불량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량들, 예를 들면 복사기 내부에서 종이가 걸린다던가 아니면 복사기 토너가 소모되어서 흐릿하게 복사된다거나 아니면 복사할 종이를 잘못된 방향 혹은 삐뚤게 놓아서 이상하게 복사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처럼 유전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돌연변이는 DNA에서의 단일 염기쌍에서부터 수만 개의 염기쌍을 포함하는 세그멘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화에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의 염색체 변화 혹은 돌연변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염색체 역위입니다. 염색체 역위는 방사선이 염색체에서 두 개의 이중 가닥을 파손시킬 때 시작하는 다단계 과정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 파손 후 염색체 세그멘트는 원래 위치에서 분리, 뒤집기 및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염색체를 따라 유전자 순서가 역전되었습니다. 점 돌연변이와 유전자 복제보다 훨씬 더 큰 DNA를 포함하는 것 외에도 역위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위는 유전자 연관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관은 서로 다른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감수분열에서 함께 분류되는 경향입니다. 같은 염색체의 유전자는 비상동 염색체의 유전자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염색체가 더 가까이 있을수록 연관은 더 촘촘해집니다. 반면 감수분열에서 교차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분해하고 연관을 감소시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역위가 진화에서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유럽 초파리로 알려진 초파리 개체군에서 발견된 일련의 역위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초파리는 서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의 토착종으로 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염색체 중 5개는 적어도 하나의 역위에 대해 다형성이며 이는 역위가 없는 염색체와 역위가 있는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이러한 역위의 분포는 위도와 기후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리적 영역 대비 대립 유전자 혹은 역위의 빈도의 규칙적인 변화를 형질 경사라고 합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다른 역위는 춥고 습한 날씨 혹은 덥고 건조한 조건에서 함께 잘 기능하는 대립 유전자의 특정한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질 경사는 정말 초유전자에 대한 자연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기반이 되는 개체군에서의 차이로 인해 야기된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을까요? 자연실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유럽 초파리는 칠레의 푸에르토 몬트에 처음 나타났고 4년 후에 미국 워싱턴주의 포트 타운샌드에 나타났습니다. 몇몇 증거들은 북아메리카의 개체군이 남아메리카의 개체군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구대륙 개체군에 존재하는 80개의 역위 중 정확히 19개의 하위 집합이 칠레와 워싱턴주 양쪽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각 대륙에 도착한 지 몇 년 안에 유럽 초파리 개체군은 각 해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되었고 구대륙에서 발견되는 역위의 빈도에서 동일한 형질 경사가 발달했습니다. 형질 경사는 기후 유형의 일반적인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 경사가 자연 선택에서 비롯되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유전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실험실에서 작은 체형을 위해 사육된 초파리 집단은 건조지대에서 발견되는 여기와 동형 접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북미, 남미와 유럽의 초파리 개체군에는 신체 크기에 뚜렷하고 평행한 형질 경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서의 대립 유전자가 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 선택은 춥고 습한 기후에서는 큰 파리,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작은 파리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파리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대한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대립 유전자의 집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돌연변이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할 마지막 유형의 돌연변이는 가능한 가장 큰 규모인 전체 염색체 집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감수분열 1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감수분열 2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포는 모세포의 2배수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생식선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돌연변이가 체세포 분열 중에 발생하여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는 생식세포가 보통 반수체인 종에서 2배체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염색체 2배수 돌연변이의 가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2배체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개체는 수컷과 암컷의 생식구조를 모두 포함하며 스스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배체 자손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자손이 성숙할 때 스스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부모 또는 2배체 생식세포를 생성하는 4배체 형제와 짝짓기를 한다면 4배체 개체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염색체 세트를 갖는 유기체는 다배체라고 합니다. 다배체 유기체는 4배체, 6배체, 8배체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배수성은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동물보다는 식물에서 자가수정이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종의 거의 절반과 대부분의 양치류는 다배화가 일어난 조상의 후손입니다. 동물에서 배수성은 지렁이와 같은 분류군이나 일부 편충에서 발생하는데 이 분류군에서는 개별 개체는 암컷과 수컷의 생식선을 모두 포함하고 자가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녀생식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동물 집단에서도 존재합니다. 딱정벌레, 지면우리, 나방, 새우, 금붕어, 도롱뇽 등의 일부 종에서는 염색체 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처녀생식이 발생합니다. 배수성이 진화에서 중요한 돌연변이 유형이라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그것은 새로운 종들이 형성되는 것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세포의 크기, 세포 기하학 그리고 유전자량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개별 개체에게 새로운 표현형을 부과하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게놈 복제가 왜 종분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4배체 개체군과 가장 가깝게 관련된 2배체 개체군 사이의 짝짓기의 결과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개체군이 개체들이 짝짓기를 하면 그들은 3배체의 자손을 낳습니다. 이러한 개체들이 성숙하고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는 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냅스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배체에 의해 생성된 대부분의 생식세포는 잘못된 수의 염색체로 끝나게 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3배체 개체는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4배체 개체군이 자가수정이나 짝짓기를 계속했을 때 완전한 4배체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 집단으로부터 생식적으로 격리된 다배체를 선호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고립된 2배체와 4배체 개체군은 별개의 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한 연구자는 다배성을 갖는 야생 서양 토플로 공통 정원 실험을 수행하여 다배성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군락 형성과 적응을 촉진한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다양한 배수성을 가진 서양 토플 개체군이 뚜렷한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배체 개체군은 해안 초원, 침엽수림과 산악 초원에 서식합니다. 600체 식물들은 모래 언덕과 참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사배체 식물들은 가끔 6배체 자손을 낳기 때문에 연구자는 6배체 개체군이 4배체 조상에서 유래한 것이고 배수성의 증가는 이들이 건조한 서식지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연구자는 모래 언덕에서 4배체 식물, 4배체 부모 식물로부터 나온 1세대 6배체 식물과 6배체 식물들을 나란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이 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다음 그림에 표시된 생존에 대한 자료는 보통 모래 언덕에서 서식하는 6배체 식물들이 4배체 식물들보다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결과는 1세대 6배체 식물들은 4배체 식물들에 비해 더 잘 적응했지만 일반적인 6배체 식물들보다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D에서 보이는 것처럼 1세대 6배체 식물들은 개화 시기에 있어서도 중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배수성의 변화가 그 자체로 개별 개체가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단 새로운 배수성 수준을 가진 개체군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군락을 이루면 자연 선택에 의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 연구와 다른 관련된 연구들은 돌연변이가 진화를 위한 원료를 공급하는 무수한 방법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의 영상들에서 우리가 돌연변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더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